구성영장은 그건 수순인데, 내가 했잖아. 그건 수순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그냥 너무 막 와드르와드르 그럴 필요 없어.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체포에 동의 안 해요. 그거 동의 안 해. 그거를 동의를 해준다는 거는 민주당 자체를 포기한다는 거거든. 이재명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다는 소리야.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포기한다는 말은 뭐야?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안 하는데 그 일을 하라고 체포를 못하도록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진 거야. 일을 하고 있는 불구속으로 해야지 구속해서 한다는 거는 자기네들의 정적을 일조차 못하게 부조리하게 방해하는 거거든. 진짜 판결이 내려서 법정에서 모든 시비가 갈라지기 이전까지는 누구도 누구를 범죄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에 동조한다는 거는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는 거고 자기가 그런 다음 타자다.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다음 타자라고 생각하고 목쭉 빼고 기다려. 목 치러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안할 거야. 민주당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체포를 못하게 부결시킬 것이고, 그러면은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법정까지 가서 그렇게 윤미향처럼 나중에 아무것도 기소될 근거도 없는데 영장을 발급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기소될 아무런 제목도 없는데도 남발을 했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런 거는 지금은 그나마도 아주 조금 남은 30%의 그 지지율 갖고서 저렇게 휘두르는데 그건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저들이 정당하다고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